세 번째는 홀기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홀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어로는 뭐 바나느기법 아니면 뭐 홀기법 이런 식으로 아이홀기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면봉을 준비하셔서 얘도 오늘은 색깔을 다 통일해서 한번 해도록 할게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아이홀 아까 얘기한 대로 눈 위쪽에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시면 눈썹 바로 밑에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게 아이홀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홀 기법은 아이홀을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홀을 이렇게 잡아요. 홀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바나나 엽선 있잖아요. 혹은 뭐 아몬드 엽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몬드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홀 위쪽에 요 밑에는 안 들어가. 라인이나 뭐 이런 뭐 인조 속눈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 아이홀 기법에서는 속눈썹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왜 눈을 조금 전체적으로 이게 쌍꺼풀이 위로 한칸더 올라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지 않고 전문적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쇼, 뭐 뮤지컬, 뭐 오페라, 발레 이런 데 되게 많이 쓰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안에가 흔들흔들거리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눈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홀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펴줘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섀도우 아이홀 기법의 섀도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해서 홀 라인을 짚어주면서 위로 그라데이션 시키고. 앞쪽으로 강 위로 풀어주면서 라인 앞쪽을 여기서 이렇게 살짝 여기서 그라데이션 끊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전체적으로 위 이렇게 앞쪽까지 이렇게 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눈의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메이크업 패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건 조금 들어갔다 그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2의 쌍꺼풀이 생겼죠. 이렇게 제2의 쌍꺼풀이 생겼어요. 그러면 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브러쉬로 다시 이렇게 원래는 브러쉬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면봉으로 강약 이렇게 해서 위쪽을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펴줘요. 이거를 살짝만 그라데이션을 덜 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테크닉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계속 홀 위쪽에 이렇게 내가 하나의 쌍꺼풀을 다시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힘 롤링하면서 이 밑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그죠? 얘는 눈썹이 없으니까 이상하죠? 좀 이따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포인트, 브라운. 어디다? 여기. 끝선.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여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줬던 홀라인 그맨 밑에 경계선. 거기다가 이렇게 강을 줘요. 강. 그 다음에 굴리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사라지대. 사라지게. 사라지게. 그럼 얘를 이렇게 브러쉬를 깨끗이 털고 얘를 이렇게 그라데이션. 경계진데 있죠? 얘를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렇게. 그죠? 조금 작게 들어갔는데. 그다음 여기도 하단 부분 강 앞으로 오면서 그래지게 그다음에 브러쉬 털고 이렇게 면봉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위에 라인을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줘요. 그다음에 눈 끝에 포인트는
여기는 살짝 넣어줘도 되고, 뭐안 넣어줘도 되고. 살짝 잡아주고, 그다음에 언더 지금 다 빼먹었죠? 언더도 처음에 해줬던 피치 핑크를 가지고 언더 넓게 펴줘야 돼. 넓게 전체적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지금 우리가 아까 줬던 처음 두 번째 테크닉하고는 두 가지 테크닉하고는 좀 틀리게 좀 넓게. 왜 눈이 지금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너무 좁게 주면 눈이 너무 이마로 붙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앞쪽까지 주고, 그다음 마찬가지 밑에도 포인트 끝에 부분과 연결해서 언더도 뒤에서 앞으로 다 줘. 뒤 라인을 밑에 언더라인을 뒤에서부터 앞쪽까지 다 끌고 와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언더 강뒤 앞쪽 위쪽 부분하고 연결하고 앞쪽으로 끌어오면서 쭉 가요. 그죠? 그래서 메이크업 만약에 자격증 보신 친구들은 아마 이런 홀기법을 시대별 메이크업에서 뭐 그레타 가르베나 뭐 마릴린 먼로나 이런 데서 뭐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지금 약간 블랙 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블랙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크 브라운을 조금 더 반복해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끝에 부분을 이렇게 홀라인을 강조해요. 얘는 조금 뭐 쇼나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얘를 더 세게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기초 메이크업이니까 조금 그래서 안쪽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메이크업을 할 때는 여기 안을 화이트로 흰색 섀도우를 가지고 여기 안을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쌍꺼풀처럼 볼수 있도록. 그러면서 위에 부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것도 여기 이렇게 해서 노즈랑 한번 살짝 연결이 되게. 눈썹이 없으니까 이상하죠?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매끈하게 잡아주시고, 이 안에 화이트가 아니고, 다른 색깔을 쓰셔도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뭐, 골드나, 아니면은, 약간 뭐, 블루? 이런 것들. 아까 그러니까, 스카이 블루. 이런 것들을 살짝 그냥 펄감 있는 걸 넣어주면 훨씬 무대에 보였을 때 눈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겠죠.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살짝. 눈썹이 없으니까, 뭐, 어색해. 이렇게 해서 우리 3주차 수업 나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오늘은 섀도우가 포인트니까 눈썹을 이제 어느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펜슬로 한번 앞쪽은 위쪽으로
힘을 빼고 위에서 이렇게 선들을 없앤다는 느낌. 위쪽에는 이마 쪽에는 이렇게 약한 선이 갈수 있도록. 그래서 눈썹 과제를 내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이거는 이제 살짝 옆으로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나가겠죠? 왜냐면 이게 얼굴에 그릴 때는 몸을 살짝 옆으로 가서 디자인을 뜨거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할 때는 살짝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터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홀기법을 할 때는 눈썹을 사실은 조금 브로우를 크게 그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눈이 전체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눈썹을 너무 작게 그리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전체적으로 조금 두께나 길이감을 원래 형태보다는 조금 크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짝짝이다.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쪽을 조금 더 붙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눈썹을 조금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조금 진한색 섀도우를 가지고,